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죠. 가슴 아픈 첫사랑, 절절했던 짝사랑, 기억도 가물가물한 옛사랑, 그리고 마지막 끝사랑까지. 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소환시켜드립니다. 드라마 같은 리얼 러브스토리 러브 에피소드 비어나이퍼 공찬 위키미키 최유정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공찬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공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정씨.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최유정입니다. 유댕스. 오늘 최유주님이 공찬 오빠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트리색 옷을 입고 왔네요. 오늘도 예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분 선물 갑니다. 공찬 씨가 크리스마스라서 정말 트리처럼 선물처럼 이렇게 오늘 네, 예, 초록색 트리처럼 보는 라디오로 꼭 들어와 주시고요. 최유정님이 주셨어요. 저도 이름이 최유정인데 동명이인이네요.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유정님. 오, 네. 사실 춤되고 노래되고 연기되고 예능 다 되는 매력부자가 최유정 씨입니다. 아이고. 네, 정말 다재다능한 매력이 있어서 뭐 어떤 분야를 사실 질주해야 될지 참 이 갈등이 되는 너무 다 잘하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최유정 씨랑 함께하니까 눈이 오늘 펑펑 왔잖아요. 와, 맞아요. 눈이 많이 내렸죠. 그래서 혹시 제가 또 겨울이면 첫눈이란 곡을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유정 씨 한 두 소절만 첫눈 네.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오늘도 눈이 왔으니까 카메라 보시고 우리 키링들 봐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잘 지내는 거지. 예!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지금 시즌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라서 너무 좋습니다. 공찬 씨는 크리스마스에 혹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이요? 아마 뭐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된 건 없지만 네. 바나분들이랑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원래 집에서 방구석 크리스마스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사실 크리스마스 저에게는 그냥 평일과 똑같은 하루입니다만. 아니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랬는데 바나하고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지금은 바나들 난리 났겠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유정 씨는 네. 이제 크리스마스 이번 주에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아마 저도 집에 저는 집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이랑 예.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좀 집들이도 하고 그렇구나. 할까. 네. 그래, 이제 평소에 잘 못 만났던 분들 고마운 분들이랑 같이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네, 맞아요. 그 유정 씨 헤어 하시는 분 제가 예전에도 근데 같이 막 밥도 먹고 겹쳤었거든요. 네. 겹쳤었어. 맞아, 맞아요. 물론 헤어스타일은 둘이 너무 다르지만. 예. 그런데 이제 내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과 집에서 홈파티 뭐 이것도 여러분. 네.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크리스마스 악몽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좋았던 뭐 커플들의 이야기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악몽 주십시오. 악몽. 네, 악몽을 주세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에 소개팅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맞아서 안 됐다. 어떻게? 아니면 연인인데 크리스마스에 이제 기대감이 좀 그렇지 높았는데 싸웠다. 그러니까 헤어졌다도 너무 잔인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좀 싸웠다 정도로 이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도로가 너무 막혀가지고 늦었어. 그래서 뭐 사건 사고가 있었다. 뭐가 뭐 어긋났다던가 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망쳤다던가 뭐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이 시즌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악몽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잘 해보려고 했다가 망쳤던. 예. 두 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기억나는 게 뭐 어떤 뭐 연말 무대가 생각날까요?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딱히 뭐 생각나는 게 없죠. 크게 없는가? 크리스마스는 항상 팬분들이랑 같이 그렇죠. 형들이랑 보냈어가지고 맞아요. 몇 년 수년간을 아니 최유정 씨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윤선아 씨하고 향수 그 화보 영상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산아랑 같이 화보 향수를 그 향수 화보를 찍게 됐는데 네네. 아니 근데 키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찍으면서도 되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정말 우리 안 어울린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정말 유정 씨 너무 귀엽고 아담한데 또 하나 씨도 너무 멤버 중에서 또 제일 큰 맞아요. 아스트로 중에 제일 큰 멤버여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너무 워낙 어릴 때부터 저는 중학교 1학년이고 사나가 이제 13살 때부터 봐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지하게
이상하게 이렇게 좀 정색하고 멋있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웃겨가지고 서로 참나 힘들었어요. 그래. 정말 이게 컨셉은 여러분 블랙앤화이트에 막 이런 느낌인데 이게 사실 너무나 두 분이 귀여움으로 승부하다 보니까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크리스마스 악몽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정 씨 추천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시아 카라의 Make It to Christmas. 예, 네. 크리스마스라 이거 가져오신 거죠? 네. 근데 가사는 좀 슬픈데 굉장히 그래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듣기 편한, 네. 듣기 좋은 그런 곡이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최유정 씨는 또 블루, 예, 블루 크리스마스. 블루로 또 입고 오셨어요. 이제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잠시 후 여러분의 경험담 읽어드립니다. 알레시아 카라, Make It to Christmas. 최유정 씨 추천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크리스마스 악몽을 읽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또 크리스마스에 뭐 험한 일도 또 많이 겪으셨네. 아이고, 보니까 진짜요. 예, 윤보현님 주셨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100일이었는데 이유 없이 잠수이별 당했어요. 잠수이별 정말 짜증나요. 아, 이유라도 말해줬으면 납득이라도 갈 텐데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에요. 근데 100일이면은 이게 또 날짜가 딱 그때 맞은 거라서 어머 와. 우리는 참 인연이다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높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에 잠수이별 당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이순자님.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마흔인 노처녀 딸이 소개팅 한다길래 제 카드를 줬는데요. 줬는데요. 세상에 소개팅 첫날 한 남자에게 홀딱 빠져서 네. 오, 110만 원짜리 무스탕 사주고 뻥 차였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전 속 터지고 딸은 울고 불고 한 달을 그랬네요. 근데 딸은 울고 난리 나지. 이게 110만 원짜리 선물도 하고 했는데 세상에 이거 울면 상처야. 아, 이제 어머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제 러브게임에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인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공구구사님. 전 크리스마스 때 소개팅을 했는데 아니 크리스마스 때 소개팅하신 분이 많네. 꽤 많네요. 예.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휴대폰을 플랫폼에 떨어뜨려서 어머. 연락처 등록만 하고 번호를 못 외우니 어머머.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어머. 못하고 주선자 번호도 외우질 못해서 전하지 못하고 어머! 어떻게 하냐. 상대방 분은 영문도 모른 채 추운데 기다리셨었던 예. 그때 당시는 정말 악몽 같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욕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면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얘기라도 하지 이게 무슨 매너야 이래서 진짜? 이거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 주선자를 통해서 어떻게 뭐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 근데 그것도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 모르죠. 어떡하냐. 여러분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 휴대폰을 그날 잃어버려가지고 아유 최승우님. 네, 크리스마스 날 한정품 사려고 줄 섰는데 제 앞에서 커플이 마지막 상품을 보냈는데 에? 마지막 상품을 가져가 버려서 그렇죠. 저는 일반 제품을 샀어요. 커플들아 너넨 둘이잖아 하나는 양보하라고. 그래 아이고야. 커플들은 사실 그 선물 없어도 둘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정판 이런 건 솔로들한테 좀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0750님 크리스마스 이브가 입사일이에요. 연수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없었는데 다행이었을까요? 근데 회사 입사해 가지고 연수원 딱 들어가면 그 첫해 그 크리스마스는 직원들하고 보내면 좀 설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따뜻한 크리스마스지 않나요? 네네.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또 이분은 또 씁쓸하셨다며. 이사구님. 오래전 크리스마스 때 당시 남자친구가 호프집 알바 중이라서 이브 때 알바 끝나고 만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렇죠. 연락이 두절됐어요. 며칠 후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남자친구 알바하는 곳으로 전 여자친구가 찾아와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둘이 다시 만나기로 했대요. 최악의 크리스마스였죠. 참고로 저는 지금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전 연인이 그 알바하는데 찾아온 거지. 그러면 이제 거절을 딱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뭐 어영부영 이러다가 그냥
시간이 막 가가지고 막 어, 다시 너무, 만났네. 어, 야 다시 만난다는 게 너무 진짜 충격이었어요. 남자가 아직 그 마음이 많이 남아 있었나 봐요. 오, 이런 경우도 있네. 그래도 안 돼. 여러분 집에 계세요. 크리스마스에는 네, 집 밖은 위험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번에 엄청 춥다는데 집에 맞아요. 계시고 홍찬 씨 추천곡을 듣고 잠시 후 4부에 저희가 뮤직 드라마 러브 에피소드 이어드릴 거예요. 공찬 너에게 물들어 간다. 온통 너다 노란 하늘이 햇볕을 내리고 젖은 마음을 그곳에 말린다. 1995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저는 일간지를 뒤적이다가 보수가 꽤 괜찮은 배송직 아르바이트 자리를 발견했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땡에서입니다. 아, 네. 저 배송직 아르바이트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력서 가지고 면접 보러 오시면 되고요. 회사 위치랑 시간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렇게 면접을 보게 됐고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유한 점과 그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었죠. 출근 1일차 노크를 한 뒤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한 배송직 알바생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케팅 담당 최유정이에요. 반가워요. 네, 잘 모르는 게 많은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단아한 모습의 그녀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쁜 업무가 시작되고 배송을 다녀와 더위를 식히려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오늘 너무 덥죠. 에어컨 틀어도 덥네요. 아, 그러게요. 저기 실례가 아니라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동갑이에요. 친하게 지내요. 동갑이셨구나.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셨나 봐요. 네? 아니에요. 저도 알바생이에요. 그쪽보다 일주일 먼저 출근했어요. 진짜요? 학생이에요? 네. 동갑의 같은 대학생인 우리는 친구 사이가 됐고 빠른 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와, 너무 덥다. 덥지. 땀 흘리는 거 봐. 이따 본점에서 회식 있잖아. 꿉꿉해서 어떡해. 아, 씻고 싶은데 샤워장도 따로 없고. 아, 혹시 나 등에 물 좀 뿌려줄 수 있어? 어? 아 물? 어, 그래. 그녀는 당황하며 알겠다고 했고 눈치 없는 저는 개방형 세면장에서 옷을 홀렁 벗고 그녀 앞에 엎드렸죠. 어때? 시원해? 완전. 와, 야, 더위가 싹 가신다 진짜. 오, 어머, 둘이 뭐야 분위기 묘한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 이참에 둘이 사귀지 그래. 너무 잘 어울리는데. 유정씨, 튕기다가 나처럼 된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때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 사이예요. 동성동본이라 절대 안 돼요. 난 괜찮은데. 뭐? 나 너 좋아해. 너만 좋으면 돼. 우! 세계라! 하지 마세요. 너무 취하셨다. 여러분 계속 응원해주세요. 뭐 동성동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후! 세계라!
술기운을 빌어 공개 고백을 했고 결국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여름방학과 함께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뒤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는 예쁜 연인 사이가 됐죠. 자기야. 자기야. 유댕이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 유댕이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게 배고프면 안 돼, 안 돼. 찬이가 다 따줄게요. 너무 좋아요.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 냠냠. 오빠야.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누구도 말을 안 해요. 한시도 떨어질 수 없었던 우리. 하지만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 늘 답답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동성동본 결혼이 금지돼 있어서 양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헤어져. 어차피 결혼도 못하잖아. 그대로 나이만 먹을래? 못 헤어져. 다 감수하고 시작한 거야. 아니 벌써 몇 년이냐. 앞으로 어떡할 건데. 몰라 나도. 그만 좀 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 와중에 그녀가 취업을 하고 제가 직업군인으로 입대하면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혼도 못하는데 더 이상 널 붙잡는 건 내 욕심인 것 같다. 미안해. 헤어지자는 뜻이야? 어차피 나 대구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만하자. 일방적으로 이별을 말하고 저도 그녀도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군에서 첫 외박을 나온 날 어떻게 알았는지 흐느끼며 전화를 걸어온 그녀. 오랜만에 마주한 우리는 얼굴을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난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바보야. 미안해. 마음 아프게 해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유댕이 무서워.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저리 가. 이 미친 강아지. 그렇게 다시 만났지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느라 버거웠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날들이 늘 늘어갔죠. 그해 동성동본 결혼 금지법이 폐지되면서 원하던 결혼도 가능해졌지만 결국 우린 서로의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지방에서 군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는 사이 그녀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옅어져 갔죠. 그런데 2주 동안 서울로 파견을 가서 친구들과 강남을 거닐던 날 머릿속에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이네. 뭐해? 바빠? 나 회사에서 일하는 중.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남이거든. 혹시 괜찮으면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싫으면 안 나와도 돼. 갑자기 전화해서 당황했을 텐데 미안해. 서울 오니까 너무 생각나서. 갈게. 어? 지금 간다고. 한 걸음에 저를 만나러 와준 그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헤어져 있었던 시간에도 늘 그녀가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못 알아볼 뻔했잖아. 자긴 왜 이렇게 예뻐졌어? 못 알아볼 뻔했잖아. 뭐야. 보고 싶었다. 나도. 서로 미안해하고 잊지 못하며 다시 이어지기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던 우리.
결국 만난 지 10년 만에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고3, 중3 아들도 함께 내 식구가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화님, 벌써 우리가 인연을 맺은 지 1만 2일이 됐네요. 2만 2일, 3만 2일까지 쭉 행복하게 잘 살자. 내가 더 잘할게. 최유정 선플라워, 신현희와 김누투의 오빠야, 박원 이럴 거면 헤어지지 말았어야지, 마지막 곡은 윤상 김현철이 함께한 사랑하오였습니다. 오늘 최동일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요. 최동일씨는 전역하고 이제 새로운 직장에 자리를 잡으셨고 아내는 부동산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인생 2막을 여셨다는 소식도 덧붙여주셨는데, 최동일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 사연을 너무나 이쁘게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당직 근무 중이라 아내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하늘에서는 눈까지 뿌려주며 저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야,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해 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서로 보듬어주며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한다. 와, 최동일님이 오늘 이렇게 보내주셨고 사연자 최동일 씨의 아내도 지금 야. 다른 곳에서 듣고 계시고 네. 문자를 주셨어요. 최현주님이 주셨습니다. 남편님이 보내준 우리의 사연, 유정님, 공찬님 멋진 목소리로 들으니 감격스럽네요. 힘들게 함께했는데 늘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사랑하고 늘 지금처럼 같이 행복하자요. 너무 따뜻하다 진짜. 예, 두 분이 이렇게 각자 다른 곳에서 듣고 있어도 마음은 역시. 한 마음으로 너무 오늘 예쁜 러브스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바할 때부터 만나가지고 10년 후에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중3, 고3 아들을 둔 러브스토리였습니다. 하지연님이 주셨습니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꼭 저와 제 남편 이야기 같네요. 결국 인연은 만나나 봐요. 예쁜 사랑하세요. 하지연님도 예, 러브게임의 법칙에 혹은 러브 에피소드에 러브스토리 긴 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예, 서오견님이 주셨습니다. 이야, 만난 지 10년 만에 결혼에 꼬린, 진짜 멋지세요. 행복한 결말이라 너무 좋아요. 네, 해피엔딩이라 행복했습니다. 윤보현님 주셨습니다. 두 분 애교 연기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보기 좋네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두 분의 진짜 자기야. 그래서 카메라 보시고 자기야 한 번씩 외쳐주세요. 네. 자기야. 자기야. 예, 이런 연기였습니다. 예, 박지연님이 유정님 애교할 때 현타 왔나요? 이마를 살짝 짚으시네요. 예, 네. 현타 오죠. 예, 연기로 오늘 해드렸습니다. 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키미키 최유정의 아울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밤에 듣기 좋은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의 곡이고요. 부엉이에 빗대서 설레는 마음을 표현한 그런 가사의 곡입니다. 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OWL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아울로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연기 생방송에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대사들을 막 읽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궁찬 씨, 네. 오늘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바나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귀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나 메리 크리스마스. 잘한다, 잘한다. 야, 이렇게 되면 유정 씨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배웠죠? 보셨죠? 네, 네, 키링들한테 네. 크리스마스와 연말 인사까지 부탁드려요. 네. 우리 킹드 메이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공찬 씨 다음 주에 만나고 유정 씨 내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 바람이 불어와 내게 속삭이면 어느새 이런 하루를 시작해. 에러, 에러, 에러.